억제한다 아나운서 뚠뚠하다 배장법사 배성재 예찬 목욕탕에서 마주친 불편한 사람들, 불편한 광경들 어떤 게 있는지 제보해 주세요. 다음요? 8381님 가랑이 사이에 수건을 넣고 톱질하듯이 닦는 분이요. 아, 공룡 수건일 텐데 더러워. 아, 이걸 톱질이라고 표현한 우리 8381님 자체가 충격적이네요. 흥부가 아, 셀프 톱질. 흥부가 박을 이렇게 꽤 차 타듯이. 아, 개인. 아, 상상해버렸다고 하시고 아, 목욕탕 흥부라고 하신 분이 있어. 슥싸, 슥싸, 이렇게. 자, 깨끗하게. 목욕탕 흥부. 네. 다음요. 네. 용현수님. 냉탕에서 다이빙하는 아이들 불편합니다. 여기가 수영장인지 목욕탕인지 조용히 좀 하자. 네. 아, 근데 뭐 냉탕이 넓으면 다이빙하는 분들도 있고. 네. 아, 잠깐만요. 이거 생록방 콘텐츠인데. 아, 생방에서 하니까. 눈물 나요, 저. 네. 냉탕에서 다이빙하면 안 됩니다. 다쳐요. 네. 네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 이제 물이 튀고 찬물이라는 게 목욕탕 그 따뜻한 곳에서 찬물이 튀면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고 또 다이빙을 누군가 하고 수영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른 분들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저희 제작진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제작진이 놔버렸어요. 지금 우리만 지금 버려놓고 네, 자 다음 네 다음요? 1564님 때 미는데 떨어지는 제 때를 빤히 더럽다는 듯 보는 사람들 불편합니다. 그쪽은 때 없나요? 라고 때를 왜 네. 때리는데 어우 많이 나오네 이러면서 그렇군요. 네. 아, 뭐 그분들은 근데 뭐 프로시니까 네. 네. 아 채팅창에 톱밥이라고 질문 있습니다. 쓱싹. 네. 네. 자 이제 좀 정리가 됐죠? 네. 네. 계속 그 눈 동공지진이 아니라 그 딴 데 보는 거 있죠? 네. 네. 벗으려고 질문 있고 자. 노래 듣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의 예쁜 게 죄 듣고 2부에 돌아옵니다. 장소가 장소다 보니까 네. 좀 센 목격담들이 오네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잠깐 인사불성이 돼서 죄송합니다. 아이스민트님이 아까 목욕탕 흥부라고 네. 쳐가지고 저희가 좀 터졌어요. 근데 저는 견디기가 참 힘들었던 게 네. 윤태현 씨는 놔버렸죠. 뒤에 엔지니어 선배님 놔버렸죠. PD 나 붐식이 놔버렸죠. 심노정기 작가도 놔버렸고. 아, 그래가지고 네 명이 놔버린 모습이 제 한 시야에 들어오니까 네. 혼자서 네 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네. 모두가 전멸됐어요. 네. 사회가 무너지는 느낌 이런 거죠. 사회에 안전장치가 전혀 없을 때 맨몸으로 났을 때 내가 못 버티면 다 죽는다 네. 이런 느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목욕탕에서 목욕 다 하고 뭐 하시는 거죠? 우유나 요거트 같은 거 몸에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걸 바르고 바로 씻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아 목욕탕 놀부라고 하시는 분들 있고요. 네. 아 이거 아끼려고 아 그렇죠. 아 남탕에는 흥부가 있고 여탕에 놀부가 계시군요. 네 그런 경우 그렇군요. 남자 목욕탕은 드라이어가 공짜인 경우가 많은데 오 진짜요? 여자 목욕탕은 공짜가 아니라면서요? 돈 내야 돼요. 아 동전을 넣어야 돼요? 네 근데 이거 동전 넣는 것도 뒤에 이렇게 좀 줄이 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어떤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하라고 해요. 몇 초만 남겨서 나 주라고 금방 끝난다고 혹 드리게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아~ 네 아요 아, 여탕에 놀부가 많다고? 지금 남자분들이, 아, 이 남이네요. 놀부가 많다. 네. 자, 채팅창에, 그만하시고요. 네. 저기 죄송한데 채팅창 저만 보고 있었어요. 아, 궁금하다. 다시 보고 싶네요. 네. 오늘은 꼭 다시 봐야지. 네. 자, 네. 흥부조는 안 해드립니다. 다음요. 준시가 너의 갈 곳은 방통이다. 이염동 설아인데 이제 봄이에요. 네. 소등합니다. 얀 꿈꾸세요.